여우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G7 외에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가 초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특별 초청되어 회담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재밌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각국 지도자가 모여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많이 와준 모습인데요. G7은 이름 그대로 형식적으로 7개 국가의 모임입니다. 1970년대 근본이제 폐지와 석유 파동 등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1998년에 러시아가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긴 했지만 2014년에 크림반도 위기로 인하여 퇴출당하고 다시 서방 세계 경제대국 위주의 G7 구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0원 넘는 총 15개국 정상이 함께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여기에 EU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 유엔 사무총장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0명까지 늘어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중국 견제 등 굵직한 국제사회 화두를 두고 서방세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를 초청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장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면서 러중 견제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서방세계 단합을 위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초청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G7에서 결정된 가장 큰 수확은 대러 제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겨냥해 에너지와 수출 등에서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G7 개막 직후 각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러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히며 경제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베트남과 같은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러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정상회의 개막 직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 대면 참석을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심지어 F-16 전투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G7 때였으니까 말 다한 셈이죠. 이번 G7 정상회의 때 미국은 F-16 전투기 훈련 지연을 승인하며 전투기 지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는데요. 그간 확정 가능성을 이유로 F-16 전투기 지연을 거부해온 미국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청과 유럽 동맹국들의 압박에 결국 입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F-16 전투기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만간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내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도 포함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히로시마를 G7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한 것도 의미가 큰데요. 보통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위치 선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대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을 겨냥하여 히로시마로 개최지를 결정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합의를 보기도 하였는데요. 성명에 따르면 G7은 중요 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한 전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등 7 이외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G7이 반도체 관련 생산 기술을 가진 국가들을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G7은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 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대놓고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세력이 중요 물자나 광물들을 수출 제한으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면 다른 G7 국가들이 나서서 이를 연대하고 도와준다는 것을 합의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죠. 또한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하였는데요. 최첨단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고 G7이 밝히기도 했고요.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등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의 상당수는 민간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군사 전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사용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중국의 지나친 기술 훔치기를 막기 위해 G7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강제 노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족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은 영중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겨냥하여 인터넷 통제와 미디어 검열을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이 공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압박은 다들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 압박에 대해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이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은 다들 생각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이 행하는 경제적 보복도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유럽 국가들은 2019년 호주산 제품 수입 금지와 2017년 한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 등 다국의 비판적인 행동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우려하면서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G7끼리 공급망 동맹을 맺은 것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보면요, 한미일 동맹을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1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만나 3국 간 경제와 안보를 고리로 한 협력틀을 새로운 수준으로 더 격상시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때까지 한미일 공조가 북한을 겨냥해서 한 것이라면 이제 안보 공조 외에도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겠다는 뜻을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단 이번 G7 정상회의 때 정해진 것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는데요.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북중러가 서로 뭉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미일 간의 협력과 공조도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했던 중국 러시아 제재에 대하여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고요. G7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을 볼 때 이미 G8 편입 자격이 충분합니다. 수출은 세계 시장 점유율 6위이고 수입은 8위이며 군사력은 매우 강력한 나라니까요. 또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세계 2위 수준이며 과학기술력도 G8에 편입될 정도로 충분하죠. G8 편입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편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도 관계가 좋은 상황인지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G8 편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G8 참여국이 된다며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규칙을 정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높아져서 외국 투자 유치도 전보다 유리해지는 만큼 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G8에 편입이 된 만큼 높아진 국가 위상을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부응하는 책임도 우리나라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 안미 전략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G8 편입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G8 편입이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G7에 대하여 반러, 반중 히스테리를 조장하는 선전쇼로 변질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논평에서 G7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기구였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앵글로색슨족의 지도 아래 세계의 안정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계획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격앙된 반응으로 비난하였죠.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G7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동맹이라며 G7 무용론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핵 군축과 관련해 러시아 핵 위협을 담은 것에 관련해서는 위선적이라며 서방 세계가 갈등과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G8에 가입했다가 2014년 크림반도 위기 이후 쫓겨나고 이렇게 G7을 비난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안쓰러운 모습인데요. 중국은 이에 대하여 G7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비난하였는데요. 중국은 논평을 통하여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북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에서 양안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G7이 대만 해협의 평화 수호를 말하면서 대만 독립 반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G7이 중국의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인권 문제에서 행한 악행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시기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대고 회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 양측의 장기적인 협력과 관계 발전을 통해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방세계가 G7 정상회담을 여니까 자신들도 세력이 견고하다며 새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정상회담에서는 공통 관심사인 주요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의 상호 신뢰 강화와 중점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세계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